제 수업이 좋은 수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일단 뭐 열심히 준비하고 강의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수업은 영화 제작, 그 중에서도 영화 촬영입니다.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고 실제로 영화 촬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제 수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촬영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실습과 뭐 영화 제작 워크숍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영화 촬영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식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막연하게 이해했다는 어떤 느낌이 아니고 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학생들이 영화 촬영에 대한 다양한 어떤 이렇게 과정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의 자료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특히나 영상 자료를 편집해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보여주거나 하는 거에 공을 많이 들이는 편입니다. 특별히 제 수업만의 특징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시각 자료를 수업에 비교적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매주 수업이 끝나고 나면 과제로 그 수업에 대한 리뷰를 제출하게 합니다. 그 리뷰를 꼼꼼히 제가 다 이렇게 읽어보고 학생들 개개인의 이렇게 학습 정도를 그 리뷰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리뷰에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 수업 그 시작과 함께 제가 그 답을 하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학생들이 이렇게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질문이 많은 주에는 3시간 수업 중에 반 이상을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영화 촬영에 대해서 아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 기억에 많이 남고요. 때로는 너무 많이 질문을 해서 일일이 답해주기가 귀찮을 때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 학생의 질문이 그 수업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그 수업에 대한 열의를 읽을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문에 대한 답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화 촬영이라는 것은 예술의 한 측면이기도 하지만은 영화 영상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화를 산업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 촬영에 대한 공부가 앞으로 영화 영상 산업 현장에 나가서 직업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서 노력한 만큼 바깥에서 졸업한 이후에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이렇게 보상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격언이 있는데 이 영화 촬영만큼 그 격언이 적절한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경험에 의해서 학습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자신의 지식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는 영화 촬영 교육이 충무로 해서 도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도제 시스템은 꽤나 긴 시간을 필요로 했는데 지금은 대학에서 원리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영화 제작 워크플로우가 있으면은 그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면은 쉽게 그 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수업을 통해서 꿈이 현실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달리 말하면 좋은 수업은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